스웨덴의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국내 시장에 진출한 이후 내놓은 첫 차부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폴스타의 첫 전기차 폴스타2는 사전 계약 2시간 만에 2,000대, 일주일 만에 4,000대를 돌파하며 올해 목표했던 물량을 모두 판매했습니다. 폴스타2의 인기 비결은 우선 디자인입니다. 폴스타2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을 강조했는데요. 전면부 주간 주행 등에는 T자형 토르의 망치를 적용해 볼보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북극성을 상징하는 폴스타 엠블럼은 차량과 동일한 색상으로 배치해 간결하면서도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프레임을 없애 외관상으로 깔끔한 것은 물론 크기를 줄인 덕에 공기 역학 성능도 일반 사이드 미러보다 30% 향상됐습니다. 각지고 볼륨감 있는 보니까 길게 뻗은 측면부 캐릭터 라인, 뒤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은 날렵한 느낌을 줍니다. 후면부는 디귿자 형태의 리어 램프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며 램프 하단부는 한 줄로 길게 연결했습니다. 실내도 화려한 기교보다는 심플함이 돋보입니다. 11.5인치의 디스플레이를 실내 중앙에 배치해 공조장치, 열선 시트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터치만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아래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비상등과 음량 조절 다이얼, 앞뒤 유리 서리 제거 기능 정도만 따로 빼내 구성했습니다. 심지어 폴스타2에는 시동 버튼도 따로 없습니다. 폴스타2는 운전자가 시트에 앉으면 시트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시동이 걸리도록 했습니다. 폴스타2는 SKT와 협업해 인공지능 플랫폼 누구를 탑재했으며 각종 실내 기능도 터치뿐 아니라 음성만으로도 간단히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아리아? BTS 멤버 몇 명이야?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는 V, 슈가, 지민, RM, 제이홉, 정국, 진으로 7명입니다. 음성 인식률은 96% 수준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 팀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기본 탑재해 목적지 도착 시 예상 배터리 잔량 표시부터 현재 배터리 잔량으로 주행 가능한 범위 조회, 이용 가능한 충전기 현황, 가장 가까운 충전소 자동 추천 기능 등을 추가했습니다. 폴스타2의 또 다른 매력은 강력한 주행 성능입니다. 폴스타2는 국내에서 싱글 모터와 듀얼 모터 두 가지 모델을 출시하며 듀얼 모터의 경우 최고 출력 408마력, 제로배 4.7초대의 파워풀한 힘을 발휘합니다. 싱글 모터는 231마력의 힘을 내며 주행 거리에 신경을 쓴 덕에 1회 충전 시 417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파일럿 패스를 추가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픽셀 LED 헤드라이트와 라이트 시커스, LED 전방 안개 등과 코너링 라이트, 360도 카메라, 파일럿 어시스턴트, 교차로 경고 시스템, 후방 충돌 경고 제동 시스템 등 첨단 운전자 지원 및 안전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폴스타2의 인기 비결은 가격입니다. 폴스타2는 한국에서 전세계 모든 국가 중 가장 매력적인 가격대에 출시했는데요. 싱글 모터의 경우 1,490만원에 출시해 올해 정부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장 색상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도 국내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히트펌프도 기본 탑재했습니다. 폴스타2 사전 계약 열풍이 실제 판매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나 국내 첫 발을 내딛은 브랜드의 첫 차치고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현대차, 기아, 테슬라, 벤츠 등 전기차 경쟁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운데 폴스타도 이들과 함께 전기차 시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지 기대됩니다.